진짜 잘 먹어요, 해리. 잘 먹네요. 아, 너무 잘 먹는데? 와. 오, 너무 잘 먹어. 눈치 엄청 많이 나가지고. 이렇게 미어캣처럼 먹을 때 눈치 보지. 자기도 민망한 거야. 맛있게 먹고, 더 크게 먹고 싶은데. 야. 야. 질 수 없지. 그죠? 우리. 화살을 먹는 걸 항상 TV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. 진짜 잘 먹죠? 네, 달라요. 네. 화사가 진짜 맛있게. 화사 맛있더라고요. 화사 진짜 잘 먹어요. 꿋꿋하게 정말 맛있어. 꾸준하게 오래.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다. 화사 뭐 먹고 있어 지금? 탕수육? 아, 탕수육 나 탕수육 먹어야 돼. 이제 끝났어 다음 주 탕수육. 나 탕수육 먹어야 돼. 이제 끝났어 다음 주 보면서 먹어야 돼. 먹방 먹어야 돼. 아, 그 좋은 방법이다. 먹방. 당분간 탕수육 못 먹어요. 저 화사 회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아니 뭔가 되게 화사 회원님이 빨리 안 먹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거치어 먹어서 되게 맛있어 보여. 맛있어. 오, 해리 잘 먹어. 어이구야, 좀 봐라. 계속 눈치 맞지? 아, 연희 씨도 잘 먹더라. 연희 잘 먹어요. 예, 네, 생각보다 잘 먹어요. 아, 지금 뜨거워서 살려주세요. 여기서 뭐 하시오? 낭자? 까짓 거 그냥 마시면 되지. 뭐하러 그런 꼴을 당한단 말이오? 까짓 거라니. 지엄한 금령이오. 술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소. 한겨울엔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긴 밤에 무료함도 달래주고 벗기리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도 해주고. 벗기리 속마음을 터놓고 술을 마시면 칼부림이 나기 마련이오. 뒷방 도령 벗 없지요? 내가 굳이 만들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내가 안 만든 거요? 그렇구나. 아이고. 와, 어디 만지는 거요? 아, 매듭을 찾는 거요. 아. 아우, 저 꽁꽁도 못 보네. 아니 근데 아니 저 낭자는 이 야심한 시각에 여기서 뭘 했던 거예요? 예? 아 그게 아 귀신 저쪽 귀신 마시오. 아유, 아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소. 당장 그걸 어떻게 하시오?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목숨이 얼마나 많은데. 진짜 귀신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날 만나러 오지 않았을 리 없소. 꿈에서도 한번 오지 않았거든.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.
경찰선 뭐 그 이불도 경찰서 건데. 씨, 아 여기 기자실이거든요. 그게 아니라 남자 숙취실이 공사 중이어서 그리고 내가 이거 여기 덮고 잤습니다. 뭐 그러면 내가 먼저 덮쳤단 거예요?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. 다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. 내 다리 왜 만져요?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. 여보세요. 그 향수 살인 사건 용의자죠? 단독 범행이에요? 확실한 물증이 나왔고요.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죠? 지금도 내가 형사님 일을 방해하고 있단 거예요? 갔다 와서 봅시다. 우리 얘기는 그때 다시 하고. 기다릴게요. 어허! 안 되지? 네가 여자냐? 또 이러겠지만 나 이제 소녀가 아니거든요? 으이씨. 갔다 올게 로빈. 아침 먹어야지. 아, 못 먹어. 완전 지각. 아빠, 나 근데 꿈에 엄청 큰 아나콘다한테 물렸어. 뭔 꿈이야? 아팠어? 완전. 피 났어? 엄청. 개꿈이야. 아, 뭐야. 갔다 올게. 그래. 반가운 사람 만나려나? 로빈 오빠 돌아온다니까? 근데 팬이란 것들이 한눈을 팔아? 딴 작가 팬미팅 가서 기웃거려? 연재 끊긴 지 5년이나 됐잖아. 그래! 떡밥이라도 좀 주든지. 맞아, 얼굴도 모르고. 조용히들 안 해? 못 기다리겠으면 탈퇴일래 탈퇴를! 이봐요! 당신 사람 잘못 봤어. 뭐? 강 박사님 사건 파일을 빼달라고? 더군다나 뭐 매수? 어딜 봐! 나 얘기 아직 안 끝나서 날 봐! 아 나를 봐야지! 이것들이? 야! 집중! 아니 나를 보라니까! 날 보라고! 아 루켓니? 예쁘네? 당신 눈에는 그냥 하찮은 경찰 나부랭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대한민국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야! 그게 아니라... 에게! 참, 경우도 없구만. 이거 날 불쾌하게 한 대가야. 오빤! 꼭 우리한테 돌아온다고!